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경기도 안성 양성교회 김손진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는 동안 만나신 이렇게 좋은 예수 소개합니다. 1979년 9월 30일 꿈을 꾸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을 당해 죽었다며 온 국민이 울고 불고 슬픔에 잠겼고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한 차들이 국립묘지 쪽으로 쌩쌩 달려갔다. 온 나라가 검은 조기를 건 희한한 꿈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친한 집사님 한 분이 고구마를 쪘다고 먹으러 오라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꿈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박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어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꿈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오후에 빨래터에서 만난 이장 부인에게 그 말을 또 전했다. 우리 전도사님 꿈은 영락없이 잘 맞는데 아마 대통령이 죽으려나 봐요. 이장 부인은 남편인 이장에게 전했고 이장은 그렇잖아도 외딴 산 밑에 있는 교회가 늘 마음에 거슬리던 참이라 사상이 불순하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버렸다. 어느 날 지서장님이 사택으로 찾아왔다. 저랑 경찰서 수사과에 함께 다녀와야겠습니다. 집사라는 수사과장이 말했다. 전도사님, 제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하세요. 박 대통령이 죽는다는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꿈이라도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세요? 반공법 위반죄로 며칠여기 계셔야겠습니다. 몇 시간씩 교대하여 다른 취조관이 또 와서 묻고 또 와서 묻고 밤잠도 안 재우고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물어댔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불만스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경찰들은 우리 고향으로 찾아가 집안의 신원조회까지 했다. 그때 하필 오빠가 배를 타러 나갔다가 계속 소식이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좋은 증거를 잡았다는 듯 취조관들은 넘겨짚으며 설쳐댔다. 간신히 풀려나왔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서의 감시를 계속 받았다.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왔다. 나는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교인들과 아무리 친해도 말조심해야겠구나. 그 후 한 달이 채 못 되어 대통령이 정말 총격을 당해 서거했다. 그날 지서장이 찾아왔다. 전도사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전도사님의 혐의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 정확한 꿈을 꾼 것을 사상이 불순하다고 취조를 해대서 정말 죄송합니다. 1975년 충북 영동 마포교회에 부임했다. 교인의 가정을 집집마다 돌며 인사하는데 63세 된 박 집사님이 내게 물었다. 전도사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대를 이으려고 척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딸만 하나인데 저도 아들을 보려고 작은 부인을 얻어 지금 임신 중입니다. 집사님,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첩인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버렸지요. 내 말에 박 집사는 펄쩍 뛰며 손살에 쳤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버렸지만 나는 절대 못 버립니다. 내가 정색하고 말했다. 집사님, 첩을 둔 분을 재정 집사님으로 계속 심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는 내가 기둥이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집사님이 희생하셔야겠습니다. 작은 부인을 끊든지 집사님이 떠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본 부인은 버려도 작은 부인은 절대 못 버려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대를 이어야 합니다. 집사님, 저는 죄에 대해선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선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로 돌아와 여전도 회장에게 물어보았다. 이 마을에서 박 집사님이 작은 부인 얻은 걸 다 압니까? 그럼요. 다 알고 말고요. 그래서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비웃으며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재정 집사가 척을 얻었는데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요. 그날 밤부터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하시렵니까? 몇 달 후 박 집사의 작은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다. 그래도 박 집사는 작은 부인 집에만 가서 살고 본 집에만 오면 큰 부인을 두들겨 팼다. 도저히 덕이 안 되어 집사 직분을 박탈했다. 박 집사는 교회를 떠난 후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객사하고 말았다.
1985년 경기도 안양에서 양성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개월 안 된 부부집사가 있었다. 하루는 건축 현장에서 방수일을 하는 남편 홍집사가 허리가 몹시 아프다며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다. 기도 중에 촌티 나는 시골 여자가 환상으로 보이면서 허리 아픈 원인이 무리해서 일을 했다거나 디스크 같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간음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기도를 마치고 내가 물었다. 집사님, 숨겨둔 작은 부인 있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홍 집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하시더니 그 말이 사실이네요. 건축일이라는 게 종종 집에서 먼 현장에서 몇 개월씩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인에서 밥해주는 아줌마와 그만 사귀게 되었어요. 그 여자도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인데 남편은 양대장을 해요. 방을 하나 얻어 우리 둘이 살림을 차렸는데 갑자기 허리가 꼼짝을 못하도록 심하게 아파와서 일도 못하게 되었네요. 내가 기도해주고 나서 말했다. 다른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을 받으셨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집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근신하면서 술도 끊고 여자 문제도 정리하세요. 그 후 홍 집사 가정은 교회를 떠났고 내연녀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가정은 파탄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죄를 지은 후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것이다. 죄도 예방이 최선이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1995년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 인부들이 땅을 파보더니 환호성을 질렀다. 땅 밑이 다 안반이에요. 반석이 쫙 깔려서 자갈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10층 건물을 올려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반석 위에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다. 교인들은 신이 나서 밤낮 합심기도와 금식기도를 드렸다. 차츰 교회의 뼈대가 올라가자 주민들이 땅값 떨어진다며 공사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항의서를 만들고 구청장에게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걸어댔다. 결국 일주일간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저들을 감동시켜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잠잠하게 해주옵소서.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마침 그때 반대하고 다니던 주동자가 발을 잘못 디뎌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깁스를 하고 누워있으니 도장을 받으러 다니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문이 이렇게 났다. 양성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건드리는 사람은 큰 재앙을 당한다더라. 그러자 도장 받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다 제풀에 지쳐 포기했다. 한층 한층 공사가 잘 진행되는 중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급히 산재와 근재보험을 들어라. 산재보험? 근재보험? 당신 아는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날로 당장 두 가지 보험에 가입했다. 550만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가자 건축 소장은 한 푼이 아쉬운 때인데 뭐하러 그런 헛돈을 씁니까? 했다. 그런데 10일 후 난리가 났다. 4층에서 일하던 인부가 발판을 잘못 밟아 1층으로 떨어졌다. 앞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빨이 몽땅 나가고 턱을 다쳐 안양병원으로 실려갔다. 다친 인부는 병원비와 치료비를 빙자해 몇천만 원을 보상해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떼를 썼다. 우리는 산재보험, 근재보험에 다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 하자 인부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서 물었다. 아니, 보험을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라고 하셔서 열흘 전에 들었습니다. 이야,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만일 그때 500만 원이 아까워 꾸물거렸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뻔했다. 순종 잘해서 복받은 것을 간증하니 전 교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 20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말씀이 있다. 네가 40대 후반이 되면 지친 영혼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을 줄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나님, 전 아직 젊어서 산속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더러 기도원을 하라시는 거예요?
93년 고난주간 때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높은 산 밑에 초라한 외딴 집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지저분한 계집도 있고 옆에 창고에는 부처가 서 있었다. 그런데 부처의 모가지가 뚝 떨어지고 팔도 뚝 떨어지고 떼그르르 굴러가 바싹 부서졌다. 그 집안에서 진회색 돼지 세 마리가 나왔는데 두 마리는 쭈글쭈글 늙었고 한 마리는 통통하게 살이 쪘다. 전화벨이 울려서 꿈을 깨니 서울 동산교회 다니는 전경자 집사다. 전도사님, 오늘 안성으로 갑시다. 우리 큰아버님이 안성에서 절을 운영하시거든요. 농가주택을 짓고 창고를 한 20평 지어가지고 법당을 차렸는데 손자가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 전도하러 가요. 얼핏 지피는 게 있어 내가 물어보았다. 거기 중이 세 사람 살아? 맞아요. 둘은 늙었고 하나는 젊어? 어떻게 하세요? 젊은 사람이 통통해? 네, 짜리몽땅 하고 통통해요. 그럼 됐어, 가자. 올라가는 길목과 절의 위치, 산 밑에 있는 외딴 집 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너무나 똑같았다. 전 집사가 말했다. 이곳이 기도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을 두드리자 정말 중이 세 사람 나왔다. 심대섭 주지스님에게 설렁탕과 수육 한 접시를 시켜드렸더니 달게 잘 드셨다. 신도들이 있을 땐 못 먹지만 혼자 있을 땐 즐겨 먹습니다. 허허. 스님은 35년 동안 도를 닦으셨다는데 극락에 가보셨어요? 사실 창피한 소리지만 내가 부처상 앞에 절을 하면서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석한테 내가 왜 절을 하는가 싶을 때가 있지요. 나는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6,500만 원의 절을 사서 1997년 변화산 기도원을 세웠다. 심대섭 할아버지는 기도원 아래 집을 한 채 사서 지내며 저녁이면 올라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1984년 우리 부부는 경기도 안양에 양성교회를 개척했다. 어느 날 쌀이 떨어졌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려니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물에 설탕을 타서 아들에게 먹였다. 아들은 설탕물을 밀쳐내며 밥 달라고 막 울었다. 엄마, 밥 줘! 밥 줘!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아이가 우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밤새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자식은 먹여주세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를 먹일 양식을 주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자는데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집사인데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양성교회 골목까지 생생히 보여주면서 주의 종들이 굶고 있으니 모아놓은 성미쌀을 빨리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쌀을 들고 가서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보니 40kg짜리 쌀자루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아침에 밥을 해서 주니 아들이 좋아서 밥을 먹으며 춤을 추었다. 난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1979년 12월 교인 8명과 대구의 철장 기도원으로 2박 3일을 작정하고 갔다. 밤이면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을 읽었다. 둘째 날 교인들이 기도굴로 뛰어 올라왔다.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전도사님 어머니인 정순남 권사님이 미쳤어요. 아무한테나 짝대기를 휘두르고 난리예요. 가보니 어머니가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 욕설을 퍼부으며 길다란 짝대기를 아무에게나 휘둘러 패고 있는데 기운이 아주 장사였다. 내가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 그랬더니 작대기를 든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리 와! 어머니는 내게로 걸어왔다. 이 악한 영아, 너 어디서 들어왔어? 안수기도 받을 때 들어왔지. 내가 너 망신시키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아, 어머니에게서 썩 나갈지어다. 어머니가 땅바닥에 대자로 쭉 뻗더니 한참 후 일어나서 둘러선 우리에게 놀라서 물었다. 왜들 울고 난리가 난겨?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주고 어찌된 일인가 물었다. 내가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다짜고짜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 눈을 뜨니 벌써 저만치 도망치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 몸에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면서 이상한 행동이 막 나오지 뭐냐?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잘 모르겠구먼. 나는 2박 3일 있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그날 바로 돌아왔다. 본 교회에서 기도 드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다. 나는 교인들에게 함부로 아무에게나 낯선 사람에게 안수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2박 3일의 작정 기도를 무사히 마쳤다. 어떤 신학생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심란해 기도도 안 되고 공부도 할 수 없다며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금요 예배에 찾아온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렸다. 대적 기도를 하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혀를 빼물고 몸부림을 쳤다. 결국 악령이 굴복하여 나갔다.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와서 간증했다. 악령이 나간 순간부터는 그렇게 머리가 개운하고 맑아졌고 기분이 상쾌하고 집중이 잘 되어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마귀의 공격도 있으니 믿음이 약한 자들은 혼자 기도원이나 산기도 가는 것을 피하고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 1981년 나는 신학생과 교회에서 결혼했다. 시부모님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라며 경비로 30만 원을 주셨지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이 손잡고 처음 주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 신혼여행비는 신학교 등록금에 보태 쓰고 신혼여행으로는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으로 갑시다. 우리 부부는 거기서 사흘을 금식하며 우리의 일생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시부모님이 시 작은 아버지 댁에 다녀오라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 풍성한 저녁을 잘 먹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방에서 기도 드리고 누웠는데 갑자기 온 몸을 삼베로 칭칭 감고 얼굴만 내놓은 키 큰 남자 시체가 윗목에서 내가 누워있는 아랫목으로 떼구르르 굴러오더니 내 몸을 딱 치고 나서 다시 떼구르르 윗목으로 굴러가기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 얼굴을 보니 눈이 큼직하고 잘생겼다. 깜짝 놀란 내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건넌방으로 건너갔다. 작은아버지, 저 방이 대체 누가 살던 방이에요? 내 말을 들은 작은아버지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했다. 사실 그 방은 애들 삼촌이 쓰던 방인데 얼마 전 연탄가스로 죽었어. 총각이었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멀끔하니 잘 생겼었지.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에게 전도했다. 작은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귀신이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심술을 부리네요. 이 가정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내 말에 작은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괜찮겠는가? 그럼요. 아무 일 없지요. 그 이튿날 수요일 작은아버지 온 가족이 창례교회로 나가 등록했고 오늘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네요.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